와. 자, 제가 있는 이곳은 영광 법성포입니다. 예. 영광 법성포의 1번지 예. 굴비안정식, 오늘 굴비안정식을 먹어볼 겁니다. 야, 지금 상이 꽉 찼습니다. 와, 찌개랑 삼합이 나옵니다. 예, 고리굴비, 갈치랑 가자미, 홍어무침, 홍어찜, 자, 불고기, 게장, 게장이 예, 양념게장도 있고 간장게장도 있고 예. 자, 대야장. 여기 사실 1년 전인가? 거의 작년, 예, 진짜 딱 1년 전이겠네 거의. 그때 오늘 또 와이프랑 왔던 집이에요. 와서 좀 맛있게 먹고 갔던 집인데 예, 오늘 또 좀 방문을 해봤습니다. 10만원 가격 구성은 이렇게 10만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이 영광은 메인이 이 그 굴비지만 일단 홍어찜에 먼저 손이 가네요. 예. 삭히지 않은 걸로 해서. 자, 찜. 뼈까지 해가지고 오도독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전에, 네. 아, 저는 좀 홍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나 봐요. 네, 오겹살, 수육에, 홍어, 묵은김치. 여보님 김치만 먹어. 김치가 묵은지 되게 맛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술안주 소개라기보다는 반주 정도로 네. 간단히만 아직 해가 안 졌기 때문에 네. 자자. 아. 불고기. 맛있겠다. 자, 게장. 아. 아, 가자미 구이. 자, 적당히 이제 다른 음식들 먹고 오늘 메인 보리굴비. 보리굴비를 녹차물 말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야. 야, 미친 맛이다, 이거 진짜. 와.
이 붓에 찐 보리굴비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야 찐 맛집 그런 찐이 아니라 쪄낸 말린 부새를 부새 굴비를 쪄가지고 야 기름이 살짝 은은하게 쫙 잘 배 있어요. 근데 이거 녹차 만 밥에다가 같이 딱 먹으니까 개운하면서 죽여줍니다 진짜. 살짝 아주 살짝 짭조름하면서 예. 살짝 단단하니 굴비 살이 부드러운 밥이랑 싹 어우러지면서 아 진짜 훌륭해요. 이거죠. 자 맛있는 부위로 좀 해줄게요. 아쉬운 대로. 자 김이 끝. 네. 아, 나 묵은지까지. 아. 이제 요거는 참조기 굴비. 요건 쩔었지만 요건 싹 이제 잘 구워낸. 네. 이게 보면은 다이아몬드 돌 같은 약간 돌이 있었고. 아우. 아. 여기 쪽 좀 살은 예. 있습니다. 자, 대야장. 예. 좋아, 좋아. 껍질인 부분 다 찢어서. 저는 닭 껍질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돼지고기나 이런 것도 저 지방분이나 이거 저 껍데기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 생선이나 이런 거는 더 껍데기를 좋아합니다. 네. 와. 갈치구이가 또 외면 받으면 안 되지. 이 서해 쪽 먹갈치 또 기가 막힌 거, 아. 야, 먹갈치도 진짜. 아, 끝내주네. 아우, 회가 외면 받고 있어요. 그래, 또 반주 소주 한 잔에. 아유, 자. 자, 녹차물 밥은 어느 정도 먹었고, 이번엔 조기탕. 아, 이것도 국물.
아. 조기탕은 걸쭉하게 끓이지 않고 이렇게 살짝 맑은 듯 하면서 시원한 느낌으로 좀 끓이네요. 와, 국물에 싹 잘 말아서. 아. 처음에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2인 기준? 요 상은 이제 한정식 요 10만원짜리 장은 2인 기준, 4인 기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 상 하나를, 최대한 거의 4명? 4명까지 해가지고, 10만원짜리 상 자체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1인당 얼마씩이 아니고. 여러분들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혹시나 기회 되시면 영광 오시면 이 굴비 정식이나 뭐 이렇게 좀 한정식 말고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굴비 백반 정식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오시게 되면 영광 오시면 이 굴비는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는 거 제가 추천합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